이런 혼란은 실제로 은근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군가 알려준 대로 습득만 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이죠. 알고 하는 간호와 모르고 하는 간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 간호사입니다. 최근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뇨관, 폴리카테터죠. 벌루는 멸균 종류수, 방광 세척은 크린종, 컨티뉴어스 블레더 이리게이션은 멸균 생리식염수. 왜다 다르고 어떤 기준이 맞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용액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먼저 멸균 종류수입니다. 멸균 종류수는 물을 끓여 수집된 증기로 증류수를 만든 후 균을 제거한 물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산소 공급 가습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이것보다 더 인체에 안전한 것은 미생물의 독소까지 제거한 주사용수입니다. 주로 바이알 약물을 용해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하나는 멸균 생리식염수입니다. 멸균 생리식염수는 0.9%의 NaCl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체 내로 주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액으로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멸균 생리식염수이나 인체 내로 주사할 수 없는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되는 멸균 생리식염수가 있습니다. 크린조라고 많이 보셨죠? 멸균 생리식염수 일반 의약품은 등장성 용액으로 인체나 의료용구 세척용으로도 약국에서 구매 가능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부분은 끝났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크랜북 수행요법 편에 간략하지만 모두 실려 있습니다. 이 용수들은 임상에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간호사들이 그 차이를 잘 모른 채 사용하기도 함으로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크랜북. 첫 번째, 폴리카테터 벌루닝입니다. 벌루닝은 폴리카테터를 방광에 거치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때 벌룬 안에 채워지는 용액은 어떤 것을 사용할까요? 네, 바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멸균 증류수입니다. 그것보다 더 안전한 주사용수도 사용 가능합니다. 왜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멸균 생리식염수가 아니고 멸균 증류수일까요? 멸균 생리식염수는 0.9% NaCl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이는 자체적으로 크리스탈이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벌룬이 쪼그라들어 버릴 수도 있기에 멸균 증류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헐적 방광 세척입니다. 보통의 투르멘 폴리카테터를 유지하고 있을 때 도뇨관이 막힌 것 같아서 세척해보는 간헐적 방광 세척의 경우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된 멸균 생리식염수, 크린조를 사용합니다. 인체나 의료기구 세척 때 많이 사용하므로 방광 세척 때도 간편하게 이용하는 것이죠. 이 소변 배출용 포트는 관장용 주사기로 불리는 큰 주사기가 사이즈가 맞습니다. 그래서 큰 병에 담겨 있는 크린조를 관장용 주사기로 흡입한 뒤 소변 배출 포트를 이용해서 보통은 60ml, 많게는 300ml 정도 간헐적으로 세척합니다. 다음은 지속적 방광 세척입니다. 요로계 수술이나 출혈 등으로 인한 그 혈액 응고물들, 괴사조직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세척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투르멘 폴리카테터가 아닌 스리루멘 폴리카테터를 이용합니다. 소변 배출과 벌룬용 포트 외에 방광 세척용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광 세척용 포트의 경우에는 관장용 주사기는 맞지 않고요. 수액 세트와 맞게 제작되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3리터짜리 멸균 생리식염수에다가 수액 세트를 끼운 채그 세척용 포트에 연결해주고 인퓨전 펌프를 통해서 100cc 퍼 아워 정도로 지속적으로 세척해주는 것이죠. 시간마다 100cc가 들어가고 나오고 다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연결관에 따라서 사용하는 제품이 좀 다른 것이지 세척할 때 사용하는 용액은 모두 같은 멸균 생리식염수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환자에게 간헐적 방광 세척을 하려고 멸균 생리식염수 크린조를 준비했는데 선배 간호사가 다가와서는 저를 혼냈습니다. 왜 크린조를 준비했어요? 멸균 생리식염수는 크리스탈 생길 수 있으니까 벌룬용으로도 멸균 증류수를 이용하잖아요. 그럼 세척할 때도 멸균 증류수를 이용해야죠.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하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멸균 증류수를 가지고 왔는데, 어? 옆에 환자는 트리플 폴리카테터를 통해서 지속적 방광 세척을 하고 있는 환자인데 그 세척 용액이 3리터짜리 멸균 생리식염수에 연결되어 있는 걸본 것이죠. 어? 뭐지? 멸균 생리식염수로 세척? 안 돼? 증류수?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혼란은 실제로 은근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군가 알려준 대로 습득만 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이죠. 벌룬은 증류수, 세척은 크린조. 이렇게 말이에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옛날부터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알고 하는 간호와 모르고 하는 간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근거를 알아볼까요? 멸균 생리식염수를 벌룬용으로 채워넣게 되면 인체의 높은 온도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멸균 생리식염수에 있는 pH가 감소하고 크리스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벌룬의 용적이 처음보다 점점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됐죠. 따라서
벌룬 용액은 이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멸균 증류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입니다. 벌룬은 한번 채워두게 되면 환자에게 폴리카테터가 유지되는 기간 내내 그대로 머무르기 때문에 크리스탈 발생 우려가 강조된 것이고요. 이리게이션의 경우에는 넣고 바로 나오잖아요. 시간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발생 우려를 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병원 간호사의 유치도뇨관 근거기반 간호 실무에서는 멸균 생리식염수를 세척용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 자료들을 살펴보면 멸균 생리식염수의 그 전해질 성분이 아무리 등장성 용액이라 하더라도 방광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기에 멸균 증류수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결국 벌루닝은 멸균 증류수가 좋고 방광 세척은 멸균 증류수든 멸균 생리식염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 연구 결과는 다양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모아놓고 동일한 결과가 나올 때 이것을 표준화시켜서 지침으로 정하고 임상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도 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의사가 학회 한번 갔다 오면 진료 지침이 싹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임상에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알고 있던 것, 옛날부터 해왔던 것, 이것들이 언제까지나 맞을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옛날에 알던 것이 변한지도 모른 채 그대로 알고 있다가 후배들에게 혼이라도 내버린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폴리카테터로 소변이 나오지 않고 막힌 것 같으면 쉽게 방광 세척을 하곤 했습니다. 오히려 관료 유지를 위해서 빈번한 세척이 필요하다고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방광 세척은 유치도뇨관 관련 감염, UTI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꼭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더욱이 방광 세척은 방광 천공과 같은 위험이 있으므로 꼭 의사의 지시를 받고 수행해야 합니다. 폴리카테터 막힌 것 같아? 세척해봐! 라는 말을 쉽게 해선 안 됩니다. 폴리카테터를 삽입한 상태에서 도뇨관 주변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옛날부터 도뇨관 누출을 막겠다고 그 벌루닝을 더 팽창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고정력을 더 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소아에게 사용하는 5에서 10프렌치의 폴리카테터의 경우에는 벌룬 크기는 1.5에서 5mm 정도, 그리고 성인에서 사용하는 12에서 20프렌치 폴리카테터의 경우에는 그 벌룬 크기가 5mm에서 15mm 정도, 제조사에 따라서 최대 30mm까지도 벌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벌룬을 더 부풀리면 도뇨관 고정이 더 잘 돼서 누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고정을 잘 해보겠다고 벌룬을 더 부풀리는 것은 오히려 방광 기저부나 골반에 압력을 가하게 돼서 방광 경련이라든지 누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벌룬은 도뇨관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광 내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도뇨관 주변 누출은 도뇨관의 오랜 사용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의 움직임에 의한 누출이 대부분입니다. 폴리카테터 고정장치를 사용해서 남자는 복부, 여자는 허벅지에 잘 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옛날부터 도뇨관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다고 한 것도 지금은 빈번한 교체는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에 위험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카테터의 내부가 지저분해 보이거나 요구로 감염 가능성이 있을 때 교체해줍니다. 어떠신가요? 폴리카테터라는 한 가지 주제에서 참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죠? 언제나 변화무쌍한 임상 간호.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요? 너무 피곤하다고요? 이 변화를 알아채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선배 간호사들의 역할입니다. 이런 분들이 부서에서 한 명, 두 명 있는 것만으로도 그 부서 분위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 선배 간호사분들이 임상에서 계속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배 간호사를 팔로워하는 후배 간호사분들도 많아지겠죠. SNS 팔로워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